오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쓰임받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아무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원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간 함께 전날 또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은혜를 받으면 마지막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정말 저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하다가 끝날 때 정도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보니까는 거의 다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의심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온전한 바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 또 회개해야 될 것,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될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또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막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로 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잔치가 되기로 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로 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저희가 당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기까지 저희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로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진급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이 제단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구유리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목사님을 도와여 주시는 말씀, 또 아버지, 여러분을 도와여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94장 우리를 주위에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이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삼바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양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유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가 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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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번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불러보도록 하죠. 할렐루야. 저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힘든 것 같아요. 같이 힘차게 불러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떠시지 않죠? 두렵지 않죠? 찬양할 때 옆사람 이목이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은혜를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치유받고 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뭐 제자들이 맞고 해도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또 설령 예수님이 막는다 해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을 때 귀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찬송 끝난 다음에 우리 송동교회 이재순 집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놀란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에 오기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령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원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송동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의 용사들로 더욱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자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이 구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들로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목사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크신 권능으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곳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바로 강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성함은 여기 아시듯이 홍경표 목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20살, 20세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봉사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17년,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건너가서 17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세계 120여 개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5년 정도 전에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서울 오순절 서울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곳에 불러주셨느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미라는 곳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뜻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구미 성도들이 이제 기도에 불이 지펴지고 있고요.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이 구미 땅을 위해서 또 경상 남북도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고신 측에 고신대 신대원인가 거기 가셨는데 거기를 완전히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총신대도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 최자실 목사님이 목사님께 총신대에 거기 가서 변화시켜라 이런 말씀하셔서 총신대에 가서 많이 확 변화되게 하신 그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또 많은 제가 직접 얘기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뭐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 믿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역자가 일어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중심에 서 계신다는 것을 제가 듣고 또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만나 뵌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부를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됐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온전히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두 번째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젖줄을 사모한 자들이 예수 안에 모였사오니 한 신명도 가져왔다 가져가냐 하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회 첫날입니다. 마치는 날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사오고 우리를 제약에 소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마지막 모니터 처리되니까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심으로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질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한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정말 성동교회 성도들을 우리 이제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신앙 중계를 다 보고 있고 또 우리 신학생들 전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얼마가 모였던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에 중계가 돼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서 우리 교인들도 보고 있고 우리 또 신학생들 전체 우리 지교회들에서 전체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옆 사람한테 우리 모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TV 앞에 있는 분들도 다 은혜를 받고 다 은혜 받아서 정말 큰 은총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수의 피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희석이 돼가지고요 그 TV 뭐 기독 TV나 이런 데도 보면은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산 받는 게 누구의 피로? 에? 죄산 받지 못한 사람이 범사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죄산 받지 못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예수의 피를 믿어서 영이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될 리가 없고 육체가 강건할 리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곧 죄산 받아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말씀을 받아먹을 때 영이 말씀을 받아먹을 때 그 영이 영 속에서 육체로 범사로 여러분들 능력을 보내게 돼 있어요. 이해가세요?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범사가 먼저 아니라 일단은 그 예수의 피로 이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예수의 피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 있다. 제가 지금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했는데 37년을 저는 목회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간증하자면 모두가 보면 허황되게 거냐면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조용기 목사님 다음으로 해외 성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1,200명, 1,2천만 명 만난 게 아니라 저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목사님 뭐 그러냐고. 제 뒤에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때 신문에 통단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신용균 목사님하고 저뿐이 없었어요. 여기 동합중 목사님 이제 신용균 목사님인데 통단에 광고가 나갔어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렇다고 해 그것도 신문이 뭐 국민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보금신문 크리찬 신문 두 개 신문사뿐이 없었어 한국에는. 그런데 그때 저렇게 전체적으로는 부산 보금화 부산 구독체육관 성에도 20대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체육관성에 인도하는 걸 한번 볼래요. 그때도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고 지금도 예수의 보혈을 증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은 영을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인시켜서 죽은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여하는 일을, 그래서 예수의 증인 만드는 그런 점도 일을 정말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오늘도 그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체육관에서 집회하는데 저기 20대 정도의 체육관에서 이렇게 집회 안 결혼생 결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서도 몇 살 때라고요? 20대 때 체육관 집회. 저긴 어디냐? 내가 기억나는데 통영, 통영 실내 체육관. 통영. 통영이면 그때 당시 충무시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충무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고로고로 잘 사는 도시였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용균 목사님 아무리 대부흥사들이 데려가도 100명 이상에 모이질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배고프지 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때 신용균 목사님이 가도 100명이 하나씩 배 모이질 않는데 제가 성에 가서 했을 때요. 여러분들 장장 여러분들 체육관을 꽉 채우는 역사. 그러니까 충무 시가 연합해서 집회를 해서 체육관의 체육기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채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도 없으시네요. 근데 저기서 뭘 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증거. 예수의 피에 죄사함이 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그 조물주의 생명이 그에게 부여된다. 그리고 그에게 누가 오늘 성령이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산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어라. 이렇게 제육관이 그러면 저렇게 능력 표적 집회도 합니다. 보세요. 능력이 여러분들 나타나잖아요. 저기 제육관 바닥이 팍팍 나가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아버지도 나가떨어지잖아요. 전 양반은 막 직장 다니는 분인가 봐. 아주 그냥 돌아는 있고. 네. 보세요. 저렇게 나갔다. 아, 좀 박수 좀 쳐드리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20대 때 이렇게 했다면 다 허풍이라고 하지. 지금 저를 모르는 목회자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자가 몇만 명일 때는 저를 모르는 목회자가 없었어. 목사님 날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후배라는 얘기. 한참 후배. 고등학교 다닐 때 사모님은 그때. 내가 가련교회 가서 통일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사모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체육관 및 시장 할로야 그저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셨어. 지금 살아계시질 않아. 다 하늘나라 영혼 하늘나라를 가셨고 낙원을 갔고 나머지는 육신 흙에 들어가서 누워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가나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려. 이해가세요? 그러면 뭐 여기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또 한번 저 기도원성에 한번 시원성 기도원성에 대형성에 자 80년도 당시 기도원성회를 사람들은 오살리가 큰 줄 아는데 강이남으로 제일 큰 1만 성전이 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오살리보다 사람이 더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죠. 박성복 목사님이 시원산 기도원이라고 전라도 광주 장성에다가
1만 성전을 썼어요. 그래서 그 대성전에서 지금 성회, 여름 성회를 인도한. 제가 29살 때, 아이고야 아멘이요, 29살 때 대성회를 저때 사람들이 50만 명이 8주 동안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콱 젖혔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사요. 저때도 뭘 증거했어요? 예수의 보혈을 증거했어요. 알루야. 가난 곳마다 무엇 때문에 간다?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러 간다. 저렇게 어린 나이도 대형성회를 지금 28살짜리 20대 후반에 아예 한국교계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근데 우리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나이 몇 살에? 20살에 단독 목회를 했어요. 아, 조영기 목사님이 19살에 목회를 시작했고 제가 만 20살에 목회를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이제 첫날이니까 조금 할렐루야 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면 저분은 저기서 꿈같은 얘기를 5천만 명을 동원했다면 무슨 지긋지긋한 양반이지. 키 갖고 이래요? 키 갖고 이래요? 믿음 갖고 이래요? 찾아와오는 일, 나보다 키가 작아서 1m 40, 나보다 18cm가 작아. 그래도 1만 자라 18이 작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역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보혈을 변치 않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 알루야. 그 예수의 피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증거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번 성회에 뭘 해줄 것이냐, 오늘 예수의 피가 뭔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알고 싶으나 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보혈의 은총과 그 보혈의 그 여러분들 그 정말 보혈의 그 여러분들 그 능력이라든가 이 보혈이 무엇을 부여하며 보혈이 어떤 일인 건지를 그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은 사람 마음에. 알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예수의 피의 약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 66권은 예수의 뭐라고요?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혈을 담고 있었으며 그 피의 약속과 피의 믿음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 의지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요새는 강단에서 주의 보혈이 증거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수많은 5천만 앞에 쓸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수의 보혈. 우리 몸을 어디를 칼로 어디를 베든 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머리를 베든 발을 베든 손을 베든 피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들 1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피에 대한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세요? 그 보혈의 은총과 그 보혈의 능력을 모르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비로 빠지는 게 뭐냐, 이 은혜와 은총을 깨달지 못하니까 신비로 빠지는 거야. 왜 그분이 몸짓기고 피 흘렸는지를 그 이유를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알고 싶은 사람 마음에, 알고 싶은 사람 마음에. 그래서 이 피의 복음의 기초요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들 이 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기까지는 천국이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영접 준비하라고 하시더니 피 흘리신 후에는 우리 안에 그가 들어오시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바로 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것이다. 따라다 예수의 피.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으나마 교회 다니나만 한 거예요. 즉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왜 한국 교회에 돌아온 줄 알아요? 제가 미국교회에서 20년 목회한 거예요. 미국교회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 복음을, 남미나 북미나 오대양육제로 복음을, 까꿀라시아로 복음을 전해놨죠. 근데 한국교회 와보니까 변해가는 거야. 뭐가 변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는 교단으로, 한국 이미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문선명이한테 200만 명이 넘어가고, 박태선이한테 50만이 넘어가고,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대구의 본부에 있는 안상홍이한테, 하나님의 교회한테 여러분들 어? 정작 200만 명이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신천지라던가 이 신비주의자들한테 빠진 사람들 예수의 보혈을 우습게 알고 그걸 짓밟아버리고, 여러분들 그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라고, 작칭 하나님이라고 논다가 나왔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130년 사이에 60년 전서부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접근하고 있는데, 장장 1300만 기독교인이 여러분들 천주교까지 합쳐서입니다. 그런데 장장 500만 명이 그로 넘어갔어요. 예수의 피를 부정한 걸 여기고. 그럼 한국 교회가 지금 500만 명이 성도가 여러분들 저 그리스도한테 넘어갔는데도 여러분들 묵과하고 있고,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교단 내 교단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누군가는 계획해야 돼. 알려. 예수의 보혈을 증거해서 이 보혈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교회 문선명이 피를 받아라. 뭐 여러분들 정말 요새 떠드는 구원파가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상에 얼마나 많은 교세가 확정해. 200만이라는 성도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세례받은 사람만 그들이 여러분들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여러분들 모르는 거라. 우린 예수의 보혈 외에는 제3이 없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는 피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옆사람을 따라합시다. 성경 전체는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여러분들 펴보나 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체, 우리 신체 어디를 칼로 여러분들 베더라도 피가 나오듯이, 성경 어디를 여러분들 펴더라도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66권이 다 예수의 피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강단에 서면은 목사님들이 뭘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신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처음 새신자가 오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알아야 그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정말 내 죄를 사했다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속재산 받고 의인되게 하고서는 이 계속 강단에서 예수의 피해가 증거되고 변화될 텐데, 엉뚱한 것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새신자들이 와서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1년 2년 예수의 피해 대해서 설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2년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다니나만 한 거예요. 그룹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해서, 그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재산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 조건이 좋으면은 저 뭐 신천지가 와라 어디서 와라 하면 그들이 쓱 세례 받아 놓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사람은요, 돈 주고 가라고도 안 가리라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이 확실히 여번성일 때 은혜 받을 사람 아멘.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피에 관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말 성경의 피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피가 나오듯이 정말 여러분들 피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성경은 여러분들 피의 안경으로 봐야 되고, 아무리 유명한 책이 많을지라도 그것은 피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책이 그렇게만 해도 그들은 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만이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는 마음에 이해가신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은 피 없이는 쓰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의 경전은 피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리도 이론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전과 윤리는 종교적인 행습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 없이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양과 염소의 피를 언약을 세우고 신약에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따라서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에 아벨의 피로 봤습니다. 따라서 아벨의 여러분들 피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 아담을 여러분들 가죽 옷을 입히면 짐승의 피를 흘려요. 그래서 그 피로 시작해서 아벨의 피로 벌써 쫙 여러분들 모든 이 피의 제사에 대해 피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사람에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언약 전체가 피로 된 것인데 성경은 여러분들 이 피의 언약 우리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이 피의 언약 24장 6절로 8절 출애굽기 26절로 8절 24장 6절로 8절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분의 담을 받은 담에 뿌리고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드릴 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피로 약속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첫 언약은 양의 피로 세운 여러분들 그 어린 양의 저 정말 피로 세웠고 새 언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첫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피로 세웠고 예수 피가 정말 예수가 피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보면 베드로전서 시작.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은 피 없이는 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피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성경이 피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들 다 직분 받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넘어갔지 시지부전한 사람은 데려가지도 않아요. 신천지가 시지부전한 사람은 이러면 안상홍이가 데려가지도 않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넘어갔느냐? 이 그리스도의 새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이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이 피에 대한 여러분들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 믿으시거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다.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여러분들 우리 죄를 사한 걸 믿으신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새 언약을 마음에 두리라고 고린도전서 한번 11장 25절도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새 언약의 피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그 속에 생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쉽게 말 조물주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영이 죽어 있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야 새 없어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해야 직분 받아야 새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다. 믿는 사람 그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다 죄를 모든 죄를 원죄 자범죄 모든 풍행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그 피가 다 감당 보배로운 피가 감당했다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은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야 죽은 영이 살아라. 살아나면 누구의 생명이 부여돼요? 예수의 조물주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생명 아버지 안에 생명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 생명을 얻게 할래야. 이건 피조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 믿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야. 예수를 피를 빚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생명을 부여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빚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 조물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할래야. 이건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이 바로 여러분도 우리 여러분에게 생명이 부여되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가 오느냐 성령이 이 말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이는 여러분들 참 생명의 성령의 지혜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했다 할리야.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를 시키라 믿었습니다. 자유를 준다는 말 이걸 믿잔 말이에요. 이걸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변치 아니하고 이걸 지금도 증거하고 있어요. 20대나 지금이나 20대는 뭐 주름살도 없었지만 지금은 주름살이 그냥 생겼잖아요. 나이가 있어서 제가 20살 때 복음 전하는 거 한번 볼래? 20살 때 그때도 하얀 옷 입었는데 한번 20살 때 붕에 인도는 안양에 이 교회가 어디냐 안양 여러분 안양 교회인데 여러분들 장경동 목사님이 그때 당시 그 교회 교육전도사였어요. 교육전도사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이 저 교회 교육전도 성결교 안양 성결교 이게 누구냐 예수 안양 성결대 총장님에서 초대총장님 전 박사님 알겠어요? 이분이 전 박사님이 전 박사님 성결대를 세우신 전 박사님 네. 저분이 계속 먹었고 4년 동안을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서울 와서 안수 받고 나서 총장을 켜는 연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들 계속 먹고 아무도 몰랐어. 정신이 없는 거야. 그 사모님은 와서 나가 저렇게 안수 받고 나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결대가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종신대보다 많습니다. 지금 성결대는 학생이 얼마요?